네, 오늘은 당신도 잠못 들고 있었군요의 저자 은종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신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명상하는 작가이자 퍼포먼스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이너벨 은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작가님 그 이력을 보니까 명상가이시면서 또 철학 박사. 사실 이게 저는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긴 보여요. 왜냐면은 뭐 철학이라고 하면 이제 좀 삶이랑 무엇인가 이런 거 하면서 명상은 또 이제 내 생각 정리, 좀 나를 좀 알아가는 이런 비슷한 이미지에서 떠오르잖아요. 이 명상가와 철학 박사로 산다는 건 어떤 삶인가요? 예,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떠내려가면서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명상가, 철학가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를 항상 질문하면서 살수 있다라는 거죠. 그 떠내려간다라는 그 말뜻은 내가 어디로 간다라는 그 목적 의식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인가요? 예, 그러니까는 인생을 살때 자기주도적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많이 보나요? 남을 많이 보나요? 남을 많이 보죠. 남을 많이 보죠. 옆집이 몇 평으로 이사를 네, 가는지, 그쵸. 얼마짜리로 가는지, 차를 어떤 걸 사는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나무와 같아요. 큰 나무, 뿌리가 깊은 나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자기 뿌리가 깊으면서 세상에 유익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런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우리는 옆을 보잖아요. 자꾸만 가지로 올라가서 남들과 비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남들 가니까 가는 식으로 가는 것을 저는 요즘에 떠내려가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물에 너무 휩쓸려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질문과 명상으로 강둑에 올라앉아서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알아서 진짜 내가 가고 싶은 삶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데, 명상가와 철학가로 산다는 것은 그두 가지를 다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주인으로 살지 못한다 그렇죠.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자기주도적인 삶,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살자, 내 삶을 살자, 선택적인 행복, 가치 있는 삶, 그런 데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지혜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살 만큼 살아보고 경제적인 거, 남과 비교하는 거 살아보고 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줄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삶, 선택적인 행복,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내가 언제부터 이거 떠내려가는 삶을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내 삶을 살기 시작하셨나요?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5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 이대로 살수 없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가슴 설렘이 없고 뭔가 불행하지는 않은데 행복하지 않다는 자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추구하는 꿈, 목표가 분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와 타협을 하다 보니 타협을 너무 많이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선택한 행복, 내 주도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주위에서 기대하고 요청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내 생애, 다음 생 이렇게 자꾸 미루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 그건 아니지. 왜내 생까지 미루느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번에 하자. 그래서 제가 만 50살에 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면서 이제 본격적인 제 주도적인 삶, 그것이 이제 명상가의 삶이고 철학가의 삶이더라고요. 아니, 이제 그 책에 써주신 거 보면은 단전호흡을 비롯해서 동서양의 다양한 수행, 전통을 섭렵하면서 직접 수행하셨다. 이제 저는 사실 명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명상이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냥 이제 아마 대다수의 사람처럼 명상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명상은 제가 이제 뭐 저도 체험을 해보고 경험을 해봤을 거잖아요. 그럼 제가 했던 이 명상들은 가만히 뭐 조용한 곳에 앉아가지고 눈 감고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뭐 약간 알아차림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내가 그 생각하지 않는 것에 뭔가 생각하지 그런 거 생각 잡념을 다 없애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걸 뭐 수행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뭐 교육을 받고 막 수행이 있나요, 이게?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명상을 네. 자기가 혼자 자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네. 앉아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앉아있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세상에 수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지만 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쵸. 그 이유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예요. 명상하는 방법을? 그렇죠. 오. 그래서 사실은 좋은 네.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명상을 지도하는 방법 중에 1대1 네. 명상 코칭을 개발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코칭, 명상 코칭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이거예요. 네. 왜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여기저기서 진짜 앉아서 명상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삶이 원천적으로 바뀌지 않는가? 그랬더니 제가 네.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네. 거죠. 바른 지도가 부족한 거죠. 아... 그리고 명상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잡념을 없애서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고요하게 해서 깨어 있는 거죠. 그렇게 깨어 있으면은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여요. 네. 있는 그대로 보이면은 네. 애자일이죠. 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현상이 가만 안 있거든요.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움직임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인간들은 고정관념, 네. 선입견, 네. 편견, 네. 그리고 관성의 법칙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명상을 해서 산란한 마음을 멈추고 생각을 쉬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텅 비고 오픈되면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들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에서는 알아차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알아차림이란 뭐냐면은 첫 번째 내가 무언가에 가리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이래야 된다 하는 고집이나 네, 네. 또는 선입견, 편견, 또는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하는 관성의 법칙,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 알아차림이 엄청 중요하니까 그렇게 알아차리면 자기가 옵션을 갖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도 맞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옵션을 갖게 되면은 선택권이 넓어지면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훨씬 가능성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명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이제 뭐 알아차린다는 게 사실은 뭐 약간 이제 명상하고 조금 뭐 반대에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뭐 돈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됐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렇죠, 특히 그렇죠. MZ세대는 특히 더 그렇고 뭐 알아차려서 더 잘 사냐 했을 때 이 더 잘 사냐는 게 뭐 주관적인 행복은 사실 뭐 비교가 어렵고 그럼 뭐 돈을 더 잘 벌 수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가 이제 연결이 됐을 때 야 네. 나도 명상해서 돈 잘 네. 벌어야겠다 그렇죠. 되나요 그게 어떤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된다고 봐요. 왜냐면 돈 많이 벌고 싶다 뭐 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나는 자기의 욕구에 충실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그게 뭐가 됐든 좋아요. 네. 자유면 자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네. 선택지를 많이 가지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뭐 욕심에 가린다든지 네. 끌린다든지 네. 그 다음에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라든지 그러면 그러거나 또는 너무 그것을 네. 구하고 싶은 나머지 거기 집착하게 되면 네.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좁아지면은 실수를 많이 하고 많은 가능성을 잃어버려요. 근데 명상은 약간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막 과몰입돼 있는 것을 한 발 멀리 보면 어떻게 돼요? 시야가 넓어지죠. 그쵸. 시야가 점점점 넓어지면은 나도 보이고 남맘도 보이고 그럼 내가 선택을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을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이 중요해. 네.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감정적으로 건드려요. 감정이 휘말려야 되겠어요? 아니요. 알아차리죠. 네. 내가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거야. 그쵸. 이 사람을 통해서 난 돈을 벌 거야. 나한테 감정적으로 나를 네. 건든다고? 네. 오케이. 상관없어요.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잘 해서 네. 내가 원하는 목표인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힘? 멘탈? 이거 이제 명상이 잡아줄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적인과 비본질적인 구분할 수 있게 그쵸. 해준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그쵸. 네. 아, 이제 그 동서양을 섭렵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공부해보신 거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네. 명상을 7살 때부터 했어요. 어머니께서 믿음이 깊으셔가지고 네.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무서움을 떨치는 방법,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명상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야말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앉아 있어봐라. 그럼 나의 본래 내 모습이 보인다. 이런 네. 거죠. 7살 때 처음 턱 앉아 있어봤는데 몸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네. 몸이 없어져요. 네. 앉아있는 몸이 확 없어지고 너무 편안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명상이란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명상이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학교를 다니고 할 때 시험을 보려고 할 때 시험 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잖아요. 긴장해서 안 했던 공부를 시험 전에 다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절대 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부는 해야 할 때 하고 네. 이제 시험 전에는 마음을 비우는 거죠. 좀 명상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어서 고요히 있는 것을 아니까 그냥 두고 적어도 실수는 하지 말자. 그런 심경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전 시험 볼 때마다 명상을 먼저 하고 시험 봤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7살 때부터 이제 명상을 경험했고 그 네. 이후에는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인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같이 쉽지가 않은 쉽지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좀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단전호흡을 시작했어요. 단전호흡을 뭐 하루에 4시간씩 4년 동안 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시간도 네. 많고 그래서 그때 4년 동안 4시간씩 해보니까 말하자면은 출퇴근하고 근무하고 일하는 거 빼놓고는 다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앉아 있어 봤는데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때 저는 3년만 이렇게 하면은 네.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차 탈 때, 버스 탈 때, 가족들 모였을 때, 명절 때 네. 4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4년 동안 명상만 하니까 네. 가족들이 막 저 놀리는 거예요. 쟤는 좀 있으면 빗자루 타고 하늘 날아갈 거라면서 네. 그리고 제가 주의해도 뭐 하자마 안 하는 거예요. 네. 명상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3년만 기다려봐. 근데 무슨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안 일어났냐 하니까는 그 성문호흡이라고 그 단전호흡을 하면은 기를 움직이는 기. 기를 모으고 기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엄청 건강해져요. 몸은 건강해지는데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문하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 해버렸어요. 그 뒤에는 명상을. 그래서 앉아서 하는 명상을 그 이후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작은 깨달음, 뭐 큰 깨달음은 모르겠다. 부처님은 큰 깨달음 얻으셨는데 나는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뭐 세상을 구제한다 이것보다도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상에서 궁금한 건 다 의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해답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길거리 가는데 네. 연분홍 꽃이 피었더라고요. 네. 꽃만 피었어요. 네. 잎이 없어요. 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죠. 네. 저 궁금한 건 못 참아요. 네. 어떻게 꽃이 잎이 없이 필 수 있나?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의문을 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의문이 1년 뒤에 괜찮아졌어요. 알게 됐어요. 네. 뭐냐면은 봄이 되면 그 자리에 엄청 예쁜 연두색 잎이 피어요. 네. 그랬다가 여름에 비 맞고 장마가 지면 싹 녹아 없어져요. 없어졌을 쯤에 초가을에 그 꽃이 피는 거예요. 그 꽃 이름이 상상화예요. 그런 식으로 네. 궁금한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만 했겠어요. 사람 마음은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내 문제인가 남의 문제인가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네. 뭐 일을 할 때도 이것이 최선인가 어디 놀러 가서도 남들이 와글와글 놀고 있으면은 여기가 최선인가 찾아보자. 그러니까 바닷가 같은 데도 놀러 가잖아요. 그럼 남들 와글와글 놀고 있으면 우리는 의문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가 달까? 그럼 옆에 가면 안 노는 데 있어요. 네. 그런 데 가서 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저는 의문했어요. 그래서 작은 깨달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제가 박사 논문을 안 써가지고 네. 그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UBC에 가서 이제 교환 연구원으로 지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서양인들이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보니까는 그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얻은 이점 두 가지를 꼽는데 의외였어요.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하고 자기 객관화가 된다. 이건 너무 이해가 가요. 자기 객관화 되는 거. 처음에 이렇게 과몰입돼 있다가 명상을 하면 놓고 쉬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많은 게 보이잖아요. 전모가 보이고. 그러면 자기도 객관적으로 뭐 세상도 보이잖아요. 이거는 네. 아 정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겠다 이게 아니고 자기 객관을 통해서 나를 제대로 알겠다. 아, 그렇게 해서 그 나에 대한 과몰입으로 오는 많은 번민과 갈등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아 명상이라는 게 정말 궁극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기는 특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져요. 오. 그래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부를 쌓은 분들 다 나중에 뭐 해요? 다 기부하고 자선활동하고 네. 의미 있는 일을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행복해지면 감사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밴쿠버에 가서 이제 서양인들의 그래서 뭐 그 서양에는 특히 이제 북미주에는 다양한 전통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본의 소또젠, 뭐 린자이젠, 린자이젠 전 경험을 못했지만은 그리고 티벳 불교, 윗바사나 이런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고 이제 한국을 들어왔더니 이제 한국을 들어와서 제가 이제 감사함과 이런 걸 다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땄어요. 네. 그러고 내가 제 에너지가 또 남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도가의 또 고수 분께서 그 다시 도가 수련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제가 사문을 많이 다녔어요. 네. 그분 주장은 이렇게 우리가 단전주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가 통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천지인 네. 그 전부 다 합력에 의해서 내 몸을 기를 통해 기가 돌면서 우리의 완성이 그러니까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것이 이제 그 도가 고수님의 주견이었는데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제가 엄청 높은 산 기가 있는 곳에 가서 또 앉아 있어 봤거든요. 네. 그게 또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맨날 어디 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안 했어요, 또. 네. 그랬는데, 또 제 친구가 티벳 불교 그 깊은 진심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티벳 불교 스승님을 만나야 될 것 같다고 소개를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규림포체님을 뵙고, 네. 또 깔루림포체님을 뵀어요.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갖고 티벳 불교를 이제 2010년부터 공부하게 됐죠. 거기다 또 다른 친구가 네. 그래갖고는 안 된다. 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네, 네. 깊은 깨달음, 이렇게 꽤 뚫는 그 통찰력은 네. 그거 갖고 안 되고 도노선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또 제가 아마 2009년, 10년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육조 해능의 육조 단경을 가지고 네. 도노선을 1년간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3시간씩 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와. 섭렵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복이 많은 거죠. 아니 그렇게 여러 종교적 관점도 공부하시고 명상도 수행하시고 철학으로 박사까지 따시면서 저 답이 사실 궁금해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어떻게 결론 내리셨는지. 그러니까는 네. 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다가 아니에요. 나는 나이면서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네. 섬 있잖아요, 섬. 네. 섬은 물 위에서 보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있으니까 섬이 아름답잖아요. 네. 섬이 다 붙어가 뜨기 쓰면 안 예쁘잖아요. 섬이 이렇게 따로따로따로 다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개성이 다 있잖아요. 그 특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도와줄 수 있어요.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서로를 도와주고 할 수 있지만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은 네. 그 다른 면 깊은 곳에 섬이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다 만나요. 그렇죠. 다 이어져 있죠. 네. 전 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산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 여름에 로키 네. 산맥을 갔다 왔는데 네, 네. 로키 산맥이 그냥 말 그대로 바위산이잖아요. 네. 엄청 크거든요. 네. 엄청 커서 장관을 이루어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위가 밑에서는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몸으로 보면은 각기 개별적인 개성과 특성을 가진 다른 존재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나를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내가 다가 아니에요. 점심 때 뭐 드셨어요? 뭐 드셨잖아요. 네. 먹은 게 네. 나예요. 왜냐면 바깥에 게 나한테 들어왔잖아요. 네. 내가 숨 쉬잖아요. 네. 공기가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나이면서 공기예요. 내가 아침에 먹은 밥이고 점심에 먹은 밥이고 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네.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줘요. 그렇죠. 한 네.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한 세계를 만나는 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해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데 네.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보는 나와 이 몸으로 보는 나를 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네. 하나로 만나져요. 네. 어떤 면에서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 때문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마음. 네. 마음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 어디 있어요? 네. 꺼내 와 보세요. 네. 마음 어디 있냐면 여기 있나 뭐 여기 네. 있나 막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크게 잡은 게 아, 내 몸 전체 마음이고 왜냐면 여기서도 못 꺼내고 저기서도 못 꺼내잖아요. 근데 여기를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네. 아, 그럼 마음이 여기에도 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서 넓게 잡으면은 내 마음이 내 몸에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가만히 감으면. 눈을 감으면 네. 나라는 육체의 이 한계가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많이 들었어요. 뭐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이제 뭐 내가 내 허벅지 아프지만 작가님이 아프진 않잖아요. 그런데 네. 누가 길거리 가다가 네. 누가 엄청 불쌍한 사람 보면 어때요? 아 이제 뭐 그 마음이 다름이 있죠. 근데 불쌍한 이제, 마음이 들잖아요. 네, 들죠. 누가 저는. 배고픈 사람 보면 배고픈 게 느껴지죠. 네, 네. 누가 아픈 게 느껴지잖아요. 네, 네. 왜 느껴져요? 그게 뭐 이입이 됐거나 이제 그 사람의 마음 처지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감을 하는 그것이 네. 마음이라는 요소 때문이라. 왜냐 마음이 형체가 없어서 네. 마음이 형체가 없어서 모든 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만 치면은 나라는 네. 게 이게 경계가 분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난 줄 아는데 나도 계속해서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내 몸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모든 곳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쌀을 먹었어. 나와는 전혀 다른데 그게 내가 되잖아요. 네. 쌀에도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곳에 있는 그 마음이 네. 생명력을 주고 네. 그것이 우리 그 교류하면서 우리의 그 어떤 삶이 계속되죠. 서클 오브 라이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맥락은 조금 뭐 이해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이제 일반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래도 여전히 나와 너 사이 너의 뭐 슬픔이 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내 슬픔이 뭐 상대방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내가 슬프다고 상대방의 슬픔은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나에 대한 이해가 되게 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될수록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갖잖아요. 근데 나에 대한 이해를 나를 이 몸 가진 나라고만 생각하면 행복해봤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뛰어봤자 네. 벼룩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 삼고 남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삶을 때 우리는 무한하게 확장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작가님 말씀대로 이제 무한히 네. 확장이 돼서 네. 이제 작가님과 제가 이제 하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모두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이제 인식의 계안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막 쫙 펼쳐졌어요. 그럼 삶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삶이 네. 당신이 기쁜 게 내가 기뻐져요. 그리고 친절해져요. 그리고 애틋해져요. 그리고 평화주의가 되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너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면은 네. 나한테 좋은 일만 하고 너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하는데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거든요. 사실 우리가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는 환경은 그냥 활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환경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 그쵸. 우리가 마시는 물에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것이다. 이게 그냥 나는 뭐 나는 나이면서 모든 것이다 이걸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감, 교감 네. 이것은 저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공감과 교감이 생기고 저 상대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을 나라고 생각하면은 태도가 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이면서 모든 것, 나이면서 내가 아닌 것들과 상호작용하는 존재가 난 거예요. 보세요. 나는 이 몸가진 개성을 가진 나이면서 내가 아닌 다른 존재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다. 네. 이렇게 나를 규정하면은 두 가지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나의 욕구, 나의 꿈, 네.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요. 근데 살려고 하는데 내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네. 내가 혼자 있으면 이 옷은 누가 만들어줘? 그쵸. 네. 누군가의 도움으로 되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삶, 내 주도적인 행복을 택해가지만 옆에 있는 타자와의 어떤 균형감과 공존을 통해서 이 나의 행복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해보면 그냥 단순화시켜서 네. 뭐 그냥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이제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한 것만 이제 생각하게 그렇죠. 되는 건데 뭐 작가님도 뭐 저와 이제 하나가 됐고 보시는 분 하나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작가님의 행복까지도 내 행복이 확장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행복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읽은 거예요. 네. 저는 돈 많이 없어도 돼요. 네. 돈 많은 친구 있으면 돼요. 어때요? 그게 내 거가 되잖아요. 네, 네. 대신에 친구라는 것은 뭐예요? 이 친구도 나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우리가 너무 돈돈돈 하는데 돈, 물질적인 거 외에 제가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교류가 되는 거죠. 그럼 난 돈돈돈 안 해도 돈 버는 능력 별로 없어 돈 많이 못 벌어도 네. 돈 잘 버는 친구가 돈 많이 벌고 난 그 친구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지지를 하고 좋은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친구와 나는 남과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나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 몸가진 내가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굉장히 불안해요. 얼마나 우리가 아슬아슬한 존재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봐서는 이렇게 일회적인 삶을 살지만 네. 마음은 한 번도 어디 간 적이 없어. 왜냐하면은 마음은 형체가 없어서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찰나만 있을 따름이고 그 마음은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온 우주에 다 퍼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죽는다 한들 이 몸 바꿔서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또 나는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가 나이면서 나는 모든 것이라는 자각이 생기면서 걱정이 많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죽는 거에 대한 걱정도 많이 없어졌죠. 네. 사람들이 죽는 거 걱정 때문에 평소에 걱정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걱정하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배고파 죽을까 봐. 그쵸, 외로워 죽을까 봐. 그쵸, 예. 돈 없어 죽을까 봐. 그런데 죽는 것마저도 이 몸은 일회적인 존재여서 일회성이지만 내 마음은 영원하여 또 옷 바꿔 입은 또 누군가 또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죽을까 봐 일상의 걱정을 많이 안 하게 돼요. 지금 내용이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 가지고 조금 이제 실질적인, 예, 예. 실용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이번 작가님께서 쓰신 책 제목이 당신도 잠 못 들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람들이 걱정,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있다. 예. 이게 이제 깔려져 있는 제목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적으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죠? 엄청 많죠. 아, 요즘 더 그런 것 네.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아파서.
또는 걱정이 돼서 불안해서 돈이 없어서 또는 서러워서 네. 뭐 이유는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령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사실 힘든 게 현실인 거는 같아요. 저 또한 잠 못 잔 적도 많아요. 네. 저는 잠만 못 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어릴 때는 많이 울었어. 잠들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많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그 바깥으로 보지 마.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의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알아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야 된다는 거야. 제가 뭐 과일 같은 걸 잘라서 청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레몬 청을 만들려고 레몬을 이렇게 한 박스 사잖아요. 네. 그럼 그거 언제 다 쓰나 싶잖아요. 레몬은 한 번에 한 개씩만 썰면은 한 박스 다 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한 번에 한 개를 안 썰고 쳐다만 보면서 저걸 언제 써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잠을 못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사소한 거 사소한 거 하나라도 그것을 시도하고 실험하다 보면은 레몬 한 개를 자르는 것과 같아서 그 하나 자른 것에서 조금 자신감이 생기고 조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께서 이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 요소들에 대해서 몇 가지 써주셨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꼽아주신 거는 지난 날의 후회나 원망, 상처, 자책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잠 못 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아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죠.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네. 알았어요. 네. 어릴 때 네. 내가 생각이 짧았고 네. 마음이 좁았고 네. 소심했고 그 조급했구나. 이것은 사실은 뭐 후회는 아니지만은 자각이죠. 그쵸. 자각인데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자꾸만 과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뭐 이런 후회를 하거나 네. 근데 그것은 너 때문이야 그래서 원망을 하거나 심지어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고생을 했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데 네. 그래서 그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잘못해서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자책들 가지고 이제 잠을 못 이루고 또 하나는 상처예요. 상처. 어린 시절에 엄마가 나를 돌보지 않아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그래서 어디를 가도 뭐 자신감이 없고 그렇다라는 상처를 얘기하는데 지나간 일은 지나가게 놔둬야 돼요. 사실 우리가 작년에 내린 눈을 마당에 쌓아둘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들춰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도 화살을 두 번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어났다가 없어졌잖아요. 누구한테 서운한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서운한 말을 들었으면은 듣고 나서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서운한 말 한 번 들었는데 되뇌는 건 몇 번이에요? 천 번, 만 번이에요. 그쵸. 제가 볼 때는. 네, 그쵸, 그쵸.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살 맞았으면은 그냥 빼고 그 화살 맞은 그 생각이 짓는 업으로 내가 자꾸 이렇게 돌리면서 마음 안에 가시나무를 하나 심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 난 상처 받았어. 상처 받은 사람. 그래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은 이 상처 때문에 이거를 증폭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중시켜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후회하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줄 필요가 있고 네. 또 하나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이렇게 됐으면 잘 됐을 텐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모든 가능성은 더 잘 될 확률, 더 못 될 확률 반반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욕심이 못 됐을 확률에 비해서 잘 됐을 확률을 자꾸 생각하는 네. 거죠. 그러면은 잘 됐을 거를 생각해서 욕심 때문에 후회하는데
잘못됐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과거에 대해서는 상처 한번 받은 거 이제 독화살 뽑고 그냥 돌아보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상처 받은 거 그냥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남을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그냥 한번 왔다 지나가게 그냥 놔둬라. 그러니까는 내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로선 그것이 최선이었고 그때로선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았고 다 지나갔고 욕심 때문에 더 잘 됐을 경우만 생각하는데 더 안 됐을 경우로 생각하면은 그저 다행스럽다. 그러니까 네. 과거는 배우면 됐지 돌아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설득도 하고 네. 이해도 하고 욕심도 내려놓고 하면은 과거를 우리가 좀 잘 현명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걸림돌 하나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과거도 과거지만 사람들이 미래 때문에 그쵸. 이제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네. 그걸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해서 행복을 또 못 느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이 미래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좀 우리가 대해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아이러니 있잖아요. 네. 과거는 항상 더 잘 됐을 때를 생각해 가지고 후회하잖아요. 미래는 왜 꼭 안 됐을 때를 걱정해요? 그렇게 될까 봐. 너무 웃긴 게 미래도 두 가지 가능성이거든. 더 잘 될 확률, 더 안 될 확률, 더 못 될 확률. 그러면은 과거를 놓고 하는 걸 하면 되잖아요. 아, 일관성 있게. 그렇죠. 일관성 있게. 네. 그렇죠. 과거를 그렇게 잘 될 거 생각하면 미래에 대해서 잘하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는 더 잘 될 거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더 안 될 거 생각하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러니로부터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반반의 확률이라는 것은 잊어버려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이냐면 미래를 차라리 걱정하느니 네. 가서 보자. 그리고 어차피 잘 될 확률도 많잖아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호기심을 가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하는 말이 많아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판단 안 하는 거죠. 걱정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있잖아요. 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참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A라는 선택을 하면은 돈을 벌어. 그럼 이게 좋은 거 아닌가? 돈 많은 게 꼭 좋은 건가요? 예. 네. 봐 보세요.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렸어요. 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모르죠. 개구리들은 좋아하겠죠. 네. 근데 공사하고 있어. 시멘트 발라야 되는 비가 와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안 좋죠. 안 좋죠. 그러니까 비는 좋은지 나쁜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비는 그냥 내려야 될 때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맞이하는 자의 몫이죠. 이게 좋은가 나쁜가는. 그럼 결국은 모든 것들은 좋다 나쁘다를 그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 절대적으로 안 좋은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안 좋거나 좋은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끈이 있으면 긴 끈에 비하면 짧고 짧은 끈에 비하면 길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것들이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이고 인생 세옹심화를 하잖아요. 네. 말이 갑자기 들어 좋았는데 네. 말을 타고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안 네. 좋았어. 네. 다리가 부러져서 안 좋았는데 군대를 안 되게 돼서 네. 야호 했어요. 네. 계속 이런 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오랜 세월 누적이 돼봐야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뭐 합리화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 붙어도 좋고 떨어져도 좋다. 그리고 뭐 이게 저희 가다 보면은 이게 조금 이게 제대로 사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9.11 테러 났을 네. 때 첫 출근한 사람도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 회사에 취직한 게 좋아요. 취직 못 된 게 좋아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안 된 게 좋은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네. 모르는 일인 거죠. 9.11 그 났을 때 그 건물에 출근한다는 것만으로 그분은 엄청 행복했을 그쵸.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뭐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대신에 네. 삶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삶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줘요. 문제는 내 걸 달라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삶은
삶은 제가 하나다 했잖아요. 네. 삶은 하나라서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 인구만 해도 70억이에요. 거기다가 안 보이는 조그마한 생명까지 다 합치면, 미생물까지 합치면은 네. 얼마나 많은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를 하나같이 사랑해서 다 살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음이 있어요. 삶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준다. 언제 주느냐? 때가 되면 준다라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네. 아니라 이건 좋은 것이다, 저건 나쁜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진인사 대천명. 그렇게 난 이걸 하고 싶었어. 근데 문이 닫혀요. 그러면은 그 문 앞에서 통곡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일어났어. 문이 닫혔어요. 통곡하지 말고 돌아서면 창문이 열려있는 거. 네. 그럼 그쪽으로 가면 돼.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니까 사랑으로 인해서 닫아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요즘에. 제가 뭘 지원했는데 네. 지원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은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럼 정신 차리고 뭘 하지? 그럼 다른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안 상해요, 요즘에는. 근데 이것을 잘 보면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지나왔고 또 네. 지나다 보면은 또 좋은 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그 양분할 수가 없고 네. 좋으면서 안 좋은 것과 안 좋으면서 좋은 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에게 끌어당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겸허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네. 내 생각이 짧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꼭 이래야 된다, 꼭 저래야 된다가 없으면은 삶이 되게 편안해져요. 네. 그러니까 있잖아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에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직장을 가는 게 좋다. 가면 좋겠지. 그럼 직장 있는 사람도 다 좋아야 되겠네요. 가놓고 고민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갈 때는 좋아 보이는데 네. 가니까 안 좋은 그쵸, 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래요. 자기가 결혼할 때는 그 우수에 차서 담배 피는 남편이 너무 멋있어서 결혼했는데 네. 결혼하고 나니까 꼴뱅이 싫어 네, 죽겠다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좋은 거예요? 우수에 젖은 남편이 좋은 거예요?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계속 변하거든요. 우리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계속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좋다 나쁘다로 이렇게 일괄하기에는 모든 것들이 너무 복합적인 요인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좋은 거 나쁜 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그런 데로부터 이제 걱정이 줄어들죠. 걱정이. 우리가 뭐 자기계발서 이런 거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막 내가 원하는 것들을 뭐 종이에 적든 뭐 생각을 하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목표 달성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방금 말씀하신 이제 집착하는 것과 좀 어떻게 좀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아, 그게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엄청 현명했더라고요. 한문을 보면은 하고자 할 욕자가 있거든요. 네. 하고자 할 욕자가 있고 욕심 욕자가 있어요. 근데 하고자 할 욕자 밑에 마음심자 하나가 더 붙은 게 욕심 욕자예요. 네.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고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절묘하게 마음이 한 번만 더 가면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좋은 의도로서 구하는 거죠. 네, 저는 그 한자를 보면서 네. 오 중국 사람들 옛날 사람들 현명했네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을 하고 구하되 네. 집착을 안 해도 집착하면은 불안해요. 이게 조금 이제 뭐 제가 이해한 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내가 뭐 어떤 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 근데 이제 뭐 하루 8시간씩 공부하고 그런 행동이나 노력은 해야겠지만 이 마음에서 나 이 대학 아니면 안 돼. 나 이 대학 다니면 내 인생 망한 거야. 이런 마음은 이제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는 운동선수나 예술가들이 공연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착하고 해야 돼요. 공연 잘해야 돼. 이 게임 잘해야 돼.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아니, 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내려놓고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야 더 그 퍼포먼스가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매사를 우리가 구할 때 구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집착해서 힘을 줘서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